수원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새마을 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요. 또 지난 11월 19일 날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. 최근에 일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새마을 운동이 시대에 맞게 변화,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성원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새마을운동이 뭐 최근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지난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 기후변화,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하고 쓰레기 문제도 더 심각해요. 그래서 가난 극복과 기후 위기 극복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. 그리고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 예, 통과가 됐는데 특히 이제 해외 협력 활동할 때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신 거거든요. 아, 그겁니까? 골자가? 예, 예, 예. 새마을운동의 국제협력은 특히 신남방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평가인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? 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, 베트남, 그 캄보디아, 미얀마, 타일랜드, 벵글라데시 예.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뭐 섬나라들이 좀 피지라든지 쭉 있습니다. 일단 거기는 주로 1인당 소득이 대개 1,000불에서 2,000불 조금 넘는 이제 그 단계이기 때문에 70년대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요. 네.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것을 이번에 이제 한 미콩선언에서 이제 그걸 채택을 하신 거고. 앞으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혹은 꼭 이루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. 그렇죠. 진짜 지구촌 동포로 형제자매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런 마음 자세만 갖는다면 일은 잘 된다고 보고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뭐 새마을운동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70년대에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된 겁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.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뭐 자기 변화 없이 사회 변화는 잘 되지 않는다. 진정한 운동은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통합하는 게 진짜 운동이다. 그래서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하나로 되도록 노력한다면 진짜 그 포용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네.